전남 여수시 관문 2길 5 여수 신미 중 하나죠. 여수의 명물 장어탕. 그 중에서도 깨장어탕으로 허영만의 백반기행에도 나온 남원식당 다녀왔습니다.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. 영업시간만 봐도 신뢰가 갑니다. 깨장어탕 한 그릇 8,000원. 2인분 이상 주문하면 이렇게 뚝배기에 담아주시고, 여수 여행은 참 좋은 게 식당들 가면 김치가 참 맛있습니다. 특히 갓김치는 여수의 명물이죠. 시래기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된장국 베이스에 시래기국에 담백하고 잡내 없는 장어가 들어있어서 맛도 기력도 모두 챙겨줍니다. 칼칼하게 고추 넣고 밥 말면 이게 뭐 또 국밥이죠. 거기에 갓김치까지 올려주면 말해 뭐해, 그냥 맛있는 거지. 김치도 매력이 있었습니다. 김치도 갓김치도 모두 식욕을 잘 돋구어주고 깍두기도 괜찮았고, 한 그릇 정말 꿀맛으로 한 끼 식사도 해장으로도 좋습니다.